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13살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고요. 아주 부유한 가족에서 살아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자라다가 13살 때 한국을 떠나서 오스트리아 나라를 가서,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나라 가서 3년 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 가서 미국 간 지는 43년 됐고요. 한국 떠난 지는 46년 됐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주일날만 되면 저는 주일날이라고 안 부르고 공일날, 일요일날이라고 그러고, 제 부모님하고 등산을 자주 갔었는데, 제가 26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33년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계산이 빠르신 분, 제 나이가 발각이 되죠. 26살 때에서 33년 됐는데, 33년 됐지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된 거는 16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선교지라는 데를 가서 첼로로 찬양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다시 한번 거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선교지 지금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묶여 있어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 어머님이 사셔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데, 연배가 많으신데 사람을 못 알아보신다고 그래서 혹시 제가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을 알아보실까 그러고 어머니 뵈러 이제 격리 받아야 되는 걸 무릅쓰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저를 여전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첼로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첼로 했기 때문에 첼로 하면 어머님이 기억날 거 같은데 첼로 하는 거는 좋아하시는데 첼로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잠깐 알아보셔서 너무 기뻤어요. 전 하나님을 모르고 26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있지만 신명기 말씀이지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 곁에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16살 때부터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저를 지금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가평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솔직히 가평 교회 말씀 많이 들었고 특별히 홍 목사님 말씀은 많이 들어서 제가 저 형처럼 가까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최종상 선교사님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도 아마 최 목사님이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 전부터 제가 첼로 사역을 이제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했는데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도 저는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런 아마존 같은 어려운 곳에 사역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마존에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혹시 제가 가야 되면 좀 힘든 데 가서 그 현지인들하고 좀 살고 그 현지인들의 삶을 경험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마존을 가니까 비행기 타고 다 도착해서 리마에 갔는데 리마에서 버스를 28시간을 타고 그리고 또 배를 10시간을 타고 그렇게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는 가운데 예배 시간이 있어 제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힘든 데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한테 너가 힘든 데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마저 불평하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배운 거예요. 기도는 조심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에 응답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아마존 들어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도 매년마다 아마존을 방문하고 지내고 있는데 한 5년 전에는 이제 최 목사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돼서 영국에도 선교지로 목적으로 영국에도 지금 한 5년 다니고 있는데요. 영국에 지금 선교 활동에 다 문이 잠겨서 지금 하지 못하는데 다행히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가평에 멋있는 교회 성전에서 첼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같은 건 아니고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는 평범한 음악인인데 음악적으로 재주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삶이 얼마나 남지 모르지만 한 분밖에 안 계신지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오면 또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